출근길에 여러분께 뻔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입니다. 아직까지 뻔한 인문학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기원전 204년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마의 지휘관 스키피오는 카르타고의 주요 용병 공급처인 스페인을 이미 함락시켰어요. 카르타고의 동맹인 누미디아도 로마 편으로 돌아서게 되죠. 이때 스키피오가 이끄는 로마의 주력 부대는 카르타고로 진격하게 됩니다. 하니발을 통해서 로마를 공격하던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땅, 본토가 위태롭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카르타고는 하니발 보고 빨리 와라, 다시 돌아와. 그래서 카르타고로 본토로 소환합니다. 한니발은 15,000명으로 구성된 자신의 군대와 함께 카르타고에 도착했어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스키피오는 한니발에게 이렇게 한 가지를 제안하게 돼요. 당시에 스키피오도 원로원의 막 압박을 받고 있을 때여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거든요. 그는 한니발에게 카르타고의 독립성과 군함 보유를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휴전하자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게요. 스키피오가 제시한 평화의 조건은 5,000달란트를 배상할 것, 마시니사가 누미디아의 왕임을 승인해줄 것, 이미 로마가 점령한 영토에 대한 카르타고의 추인, 그리고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서 카르타고 내 철수 등이었어요. 이들 대다수의 조항이 사실상 기존 상태의 추인에 지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카르타고한테 불리할 것도 없는 입장이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카르타고 당장은 로마에는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이 제안에 대해서 카르타고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니발이 카르타고에 오기 전에 카르타고는 스키피오가 제안한 어떤 제안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어요. 뭐라도 해야겠다, 살려면. 왜냐, 대세는 이미 로마 쪽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역전의 용사인 한니발이 카르타고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카르타고가 이제 한니발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nope.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제안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제 휴전이 결렬된 거예요. 다시 힘과 힘의 대결, 전쟁이 남아있었죠. 역사상 그 유명한 자바 전투가 이렇게 해서 치러집니다. 스키피오의 3만 5천 명의 군사, 그리고 한니발의 4만 5천 명의 군사가 맞붙었습니다. 군사 수가 한니발이 더 많죠. 그러니까 더 한니발이 유리하다고요? 당시 전쟁의 승패는 기병이 좌우했는데 한니발의 기병은 4천 명인데 비해서 스키피오의 기병은 6,500명으로 압도했죠. 게다가 한니발 군사들은 로마 본토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돌아오느라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로마군은 어떻게?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였거든요. 두 번째, 군사들의 연령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하니발의 군사들은 젊은 시절에 하니발을 따라서 로마로 막 싸우러 갔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15년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낸 중장년이었어요. 근데 스키피오의 군은 젊었죠. 하니발이 믿었던 것은 또한 코끼리인데, 코끼리도 하니발의 코끼리의 힘을 이미 경험했던 스키피오군은 코끼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서 무력하는 법을 이미 터득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하니발의 모든 전투법을 숙지한 그 젊고 노련한 스키피오가 군대를 지휘했으니까 전투 전서부터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이러한 상황이 눈에 딱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한니발은 스키피오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스키피오는 카르타고를 점령했지만 그렇다고 속이 편한 것은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원로원에서 자기를 소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카르타고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강경한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카르타고는 원로원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전쟁도 벌일 수 없게 된 거죠. 이 독소 조항은 결국 카르타고의 발목을 잡아서 향후 로마에 의한 카르타고의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결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뭐를 입을지, 뭐를 먹을지, 뭐 가족이나 직장에서의 그런 크고 작은 결정들이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여러분 카르타고에게 했던 스키피오의 첫 번째 제안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거절하지 말아야 할 제안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사실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치러야 할 대가는 평생 후에도 씻을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올바른 결정 그리고 결심으로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젠퍼의 펀한 인문학 젠퍼였습니다. 아직까지 펀한 인문학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니퍼가 여러분의 하루를 무지하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